30초만 살짝 펼쳐준다. 회체 부여 홍고추 고명. 안녕하세요.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땅동의 소담입니다. 자, 오늘이 2022년 7월 24일인데요. 한참 대한민국에선 여름이죠. 이 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오이냉국 가져왔습니다. 자, 요리 비법 전수 전문가 양동희 소장은 어떤 레시피로 이 오이냉국 맛있게 하는지, 자, 실제로 한식당에 가면은 판매되고 있는 전문가적인 오이냉국 레시피 시작합니다. 오이냉국에서 미역은 물에다가 한 10여분 담근 후에 반드시 미역은 살짝 데쳐주세요. 데친 미역 보통 한 주먹, 자, 300g입니다. 자, 넣고 나서 한 30초만 살짝 데쳐준다. 자, 데친 미역을, 자, 물기 없이 꽉 짜줘요. 그리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컵 잘라 준다. 자, 오이냉국에서 이 과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국 간장으로, 자, 60g 6 테이블스푼 하고요. 설탕 4 테이블스푼 60g. 먼저 믹스를 해줍니다. 살랑살랑살랑살랑. 자, 이 과정을 거쳐줘야만이 미역에서 간이 들어가서 맛있는 오이냉국이 됩니다. 시간이 2분 정도 지나면은 환만 식초를 넣고요. 40g 4 테이블스푼요. 역시 잘 채워둡니다. 자, 오이냉국 국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섞어줄 거예요. 자, 오이냉국 국물은 생수입니다. 1879컵에 소금 10g 2 티스푼, 설탕 4 테이블스푼 60g. 자, 방금 전에 미역에도 들어갔던 환만식초 80g 8 테이블스푼이고요. 자, 종이컵으로 반컵 조금 넘게요. 마늘즙입니다. 자, 마늘을 으깬 다음에 껍질을 이용해서 짠, 자체 국물이에요. 방금 재워놓은, 자, 미역을 섞어줍니다. 여기에다가 오이를 곱게 채서서 넣을게요. 오늘 레시피에서 오이는 1개 분량이에요. 자, 두께 3mm로 어서 썬 다음에 체를 칩니다. 이왕이면 오이 길이가 약간 길쭉하게요. 김과장. 네. 냉동실에 얼음 주세요. 네. 오늘 바깥 날씨가 32도라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시식합시다요. 회체 투여. 자, 살짝 섞어주면은 오이냉국 완성입니다.
자, 이 물량과 미역의 양, 오이의 양 적당히 맞아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자 바로바로 드시는 경우는 얼음을 넣어서 바로바로 드십니다. 자, 손님께 세팅할 때는 자, 이 음식이 파랑색만 있기 때문에 빨간색 홍고추로 고명해서 나갈게요. 손님께 나갈 때는 먼저 오이와 미역을 적당히 푼 다음에 자, 국물 적당히 붓고요. 홍고추 고명 이럴 때도 3개. 자, 여름철에 입맛 없고 식욕이 없을 때 자, 오이냉국 시원하게 만들어 드세요. 자, 주점이나 호프집에서나 자, 여름철에 습기 다시로 줄 때 시원한 오이냉국이나 시원한 콩나물국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레시피로 자, 대한민국의 외식업계 사장님 많이 많이 활용하시고 항상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또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